네, 여러분, 제첫 브이라이브입니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시작한다. 댓글 막 미친 듯이 달리네. 공부 제끼고 왔다고? 안 돼, 공부해야지. 와, 진짜 많이 들어오는구나. 여러분들, 제가 죄송해요. 인사가 너무 늦었죠. 세상에. 와, 진짜 많이 들어온다. 너무 감사해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안녕. 헐. 내 배우? 기말 때려쳐? 안 돼. 안 돼. 네, 토마토 한 상자님. 아, 진짜 저도 오랜만이에요. 어이구,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온, 너무 고맙다, 정말. 슈우우웅웅님, 지금 무브트앱은 나온 거다 봤다고요? 제가 짧게 나와서 좀 실망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자님이 뭐 하고 사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CJ 엔터테인먼트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이제 좀 이것저것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한동안 좀 많이 먹었었는데, 좀 이제 살도 좀 빼면서 관리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예진님, 앞으로 브이라이브 많이 해주세요. 알겠어요. 많이 해드릴게요. 마이쭈님, 재우가 나 내일 회사 면접인데 이거 보고 있다고요? 어떡하래, 다들 진짜로. 어? 다음 작품 언제 하냐고요? 다음 작품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차차 정해질 것 같아요. 그거는 기사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너무 많이 달려서 내가 참그 뭐야 아이디를 잘못 읽어주고 있어. 미안해요. 밥 먹으러 가는데 재욱이 라이브에서 밥안 먹는다고? 아니야, 밥 먹어야죠. 왜 그래, 다들 왜 혹사시켜? 저밥 먹어, 밤비님, 저밥 먹었냐고. 아직 못 먹었어요, 밥. 응? 아직 못 먹었어, 진짜 보고 싶었어요. 저도 진짜 보고 싶었어요. 한 일주일 뒤에 기말인데 공부 버리고 왔어요. 아니, 다들 왜 이렇게 기말고사를 다들 지금 열심히 해야지. 응? 배우님, 사과머리 해주세요. 사과머리? 사과머리가 뭐야? 똥머리? 아, 이렇게 묶는 거? 그거 제가 다음에 한번 콘셉트로 어떻게 잡아가지고 한번 하는 걸로. 이재용 마누라. 얼굴 보는데 성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야, 내 얼굴이랑 성적이랑 진짜 무슨 상관이야, 진짜로. 미치겠네. 안 돼! 나 브이로그 끈다, 공부 안 하면. 지욱 씨내 이름 한 번만 불러봐봐. 성은이? 한 번만 불러야 되는 건가? 성은아. 성은이. 성은이? 성은아. 성은아. 오빠 도도솔솔 다시 정주행하고 있어요. 아유, 고마워요. 스타일 많이 바뀌셨네요. 네. 내욱 이재욱이 님이 스타일, 제가 어떤 이제 작품을 들어갈지 몰라서 한동안 계속 길었었는데, 길고 길고 길다 보니까 머리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영어 할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해요.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예진이, 예진이, 다들 왜 이렇게 이름을 불러달라 그러지? 예진이, 예진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귀여워라. 너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진짜 다행이다. 나 때문에 공부에 집중된다니. 진짜 다행이다. 배우님, 피카님이 배우님 브이로그 찍을 생각 있으시냐고? 브이로그 같은 게 사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코로나 때문에 무언가 이게 마스크를 안 쓰고 무언가를 촬영한다거나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는 내가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요.
민설이라고 불러주세요. 민설아. 수지도 불러주세요. 수지야. 아이고, 다 이름 불러달라. 나 이제 이름 금지. 이름 안 해. 이제. 이름 금지. 드라마 촬영은 어떤 느낌? 아직 잘 모르겠네. 시험 잘 보라고 해주세요, 오빠. 신영이. 신영아, 내일 시험 잘 봐. 알겠지? 밥꼭 챙겨 먹고 와, 아침에.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하고. 하트 쓰느라 엄지손가락 없어질 듯.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사랑해. 안고독방 알고 계시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죠. 안고독방, 이지옥방. 당연히 알죠. 근데 그거, 비밀번호가 조금 어렵더라. 사실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비밀번호 조금 어렵더라고요. 안고독방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솔솔솔님, 쉬는 동안 뭐 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되게 많이 먹고, 또 잠도 되게 푹 자고, 그리고 요즘 운동하는 취미가 또 생겨서 운동도 하고 있어요. 질문 받은 거 언제 해요? 우주님, 지금 한번 할까요? 이게 되게 많이 질문들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거기서 무작위로 한번 뽑아볼게요. 동갑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돼? 아, 그럼. 참. 와, 이런 게 나왔네.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어요? 사실 요즘 얼굴에 조금 회의감이 좀 많이 와요. 잘생기신 분들은 너무 많고, 열심히 관리도 해야 될것 같아. 유나. 오빠 저 다음 주에 기말인데 한마디 해주세요. 다음 주에 기말인데 왜 이걸 보고 있니, 유나야? 어? 다음 다정. 7살 연하 어때요, 오빠? 7살 연하? 나쁘지 않지. 너무 고맙지, 야. 나는 이제 댓글이 좀 늦게 보여. 그래서 지금 막 댓글이 달리는데. 너무 고맙네. 난 너밖에 없어. 너가 제일 잘생겼다. 에이. 고마워. 오빠 보려고 브이랩 깔았어요. 라이 칭찬해. 라이 내가 칭찬해. 칭찬해. 드라마 촬영은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번역기 돌리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 Say hi to global fan. 오빠랑 같이 공부할래요. 좀 늦은 감이 있어, 나는.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 좀 해볼까, 한번? 실습 나가는데 응원해주세요. 권휴나씨, 권유나씨. 실습 어디로 나가는데요? 이제 댓글 붙여서 안 보인다? 오빠 멋있게 사진 찍고 싶어? 제일 좋아하는 야식은? 제일 좋아하는 야식. 2021년도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치킨 좋아해요. 치킨도 좋아하고, 족발보쌈 아주 칭찬해. 제가 요즘 또그 뭐야, 돈줄이라는 단어를 배워서 돈줄을 내주고 있어요. 가게 사장님들 돈줄을 엄청 내줬어. 내가 인스타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미안해요, 많이 올려줄게요. 한번 끌어안고 깜빵 갈래요? 야, 일로 와. 안아줄게. 일로 와. 오빠 조던 하나 기부해줘? 안 돼. 나도 힘들게 산단 말이야. 제가 응모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제로클럽이라고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어. 어떻게 이래? 진짜 너무 속상하죠. 재우가 몽골 팬들한테 인사해줘? 몽골 팬들 안녕. 오빠 최준이랑 영상 찍어주세요. 내가 요즘 진짜 내 웃음 그거 뭐라 그러지? 웃음 지뢰? 완전 내 웃음 지뢰야. 요즘 엄청 보고 있어. 너무 재밌더라고. 오빠 팬미팅은 언제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팬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제가 이거 추첨을 한번더 뽑으라는 분이 있어서 근데 댓글들이 굉장히 재밌다. 너 보려고 불이 나게 왔어, 윤희니. 고마워. 나 보려고 불이 나게 와줘서. 불다 껐어, 그래서? 포토 타임 해줘요?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해줘. 추첨 한번 할게요. 학원에서 배우님 보고 있어요? 찾아간다네, 진짜 너. 학원 안 돼. 학원비 요즘 엄청 비싸잖아.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샤워하면서 목을 푸는 걸 제일 먼저.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목을 막 엄청 풀어요. 재우가 하트 해줘. 하트. 해외 팬들을 사랑하시나요? 응원해주세요. 나 진짜 사랑하죠. 진짜 코로나만 종식되면 바로 가고 싶죠. 내가 진짜 대역죄인이다. 미안해. 사랑해. 지금 만분 넘게 보고 계십니다. 만 동시 분이. 시청자. 지금 브이라이브 만 분이 보고 계시대요. 제가 참 과분하네요. 참 감사하고 정말로. 제가 원래 한 10분, 20분만 하고 끌까 했는데 그래도 30분까지는 해야겠죠? 제가 브이라이브 경험도 없고 막 많이 안 들어오실 것 같은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오빠가 불 질러달라고? 안 되지. 모닝콜 해주세요. 야, 얼마 전에 유해진 선배님 거그뭐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거 인터뷰 봤는데 일어나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진짜 그거 보고서 한참 웃었네. 한 시간 해줘요. 브이로그 꼭 해주세요. 그러지 마. 오빠 좋아하는 노래, 요즘 듣는 노래?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마룬 5 신곡이 나왔는데 그 로스트라는 곡이 있어요. 진짜 최고. 오빠 영통 팬싸 해주세요. 그것도 재밌겠다. 영통 팬싸이네. 영상 통화하면서 막 이름이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이름이 뭐예요? 막 이러면서 적는 거 되게 재밌겠다. MBTI 알려주세요. 내가 진짜 좀 바본가 싶은데 나 아직까지 MBTI를 안 해봤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이거 되게 죄인인가? 드라마 대본 읽기는 끝난 건가요? 드라마 대본 읽기?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해. 재우가 필리핀 팬 한번 인사해줘. 필리핀 팬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곰돌이 하트 해줘요? 아,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지. 미안해요, 진짜로. 곰돌이 하트가 뭐예요? 곰돌이 하트? 곰돌이 하트 처음 들어본다. 곰돌이 하트가 뭐지? 곰돌이 하트? 곰돌이 하트. 빠른 서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 처음부터 드라마 다 봤어요? 처음부터? 애교 부려주세요. 난 진짜 애교랑 너무 거리가 먼데. 운전면허는 있나요? 그럼요. 운전면허 따죠. 오빠 저 고2인데 6살 연하 어때요? 고민 좀 해볼게요. 재밌는 거 하나 나온 것 같아. 순간이동 vs 미래 예측. 린님이 댓글 써주셨는데, 순간이동 미래 예측? 저는 순간이동. 제가 강남권에 살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곰돌이 아트 찾았어요. 곰돌이 하트가 뭐야? 이게 곰돌이 아트. 그게 곰돌이 하트예요? 아, 곰돌이 하트가 이거야? 이렇게. 곰돌이 하트. 요즘 저런 게 있구나. 곰돌이 하트. 보조개가 너무 귀엽다. 나 보조개 4개다. 7살 연상은 어때? 재밌다. 제가 이 타이밍에서 한번더 뽑아보겠습니다. 목격담이 없는 이유는? 사실 제가 뭐 요즘 급하게 식단도 하고 있고 뭐 많이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제가 가는 데가 헬스장 집 혹은 한강 가서 자전거 타고 약간 이런 정도. 요즘 최애 간식은 불배우님 최애 간식 고구마. 너무 속상하죠. 아니, 목격담이 나도 키도 큰데 비율이 좀안 좋나? 뭐잘못 알아보시는 건가? 오빠 고양이나 개를 선호합니까? 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해서 친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어요. 이름도 차돌이야. 그 시바견인데 너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맨날 보러 가고 이랬었어요. 오빠 맛난 거 팍팍 먹어. 그러면 너나 싫어할 수도 있어. 안 돼. 재우가 나 한국어 배우고 있어. 같이 공부해. 나도 한국어 열심히 해야 돼. 같이 할까? 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린다. 감사합니다. 재웅님 목에 있는 점 빼셨나요? 아니요, 안 뺐는데. 저안 뺐어요. 지금 핸드폰 배경화면은? 저 핸드폰 배경화면? 핸드폰 배경화면. 진짜 별건. 그렇게 크게 웃을 일도 아닌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웃으시고. 핸드폰 배경화면이 이건데 이게 주차장 벽이에요. 근데 이뻐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쁘죠? 예능계 친구는 누구누구 있으세요? 비밀. 민초단. 네, 저 민트초코 좋아해요. 근데 이거 저번에 친구가 문제 생긴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민트초코 좋아합니다.
무슨 색 좋아해요? 저는 약간 파랑색 계열도 되게 좋아하고요. 약간 되게 비교적 다크한 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머리 긴 거 안 불편해, 세이? 엄청 불편하죠, 불편한데 언젠가 자를 거니까 그냥 조금 참고. 지우가 그렇게 웃지만 심장마비 걸리는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할까? 저는 오빠 좋아해요. 나도 너 좋아해. 15,000명 세상에. 신누나랑 현실 남매예요? 되게 사이가 좋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저희 누나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문제기도 해요. 제가 또 보내주신 질문들 한번 뽑아볼게요. 맡았던 역할 중에 싱크로율이 가장 높았던 역할은?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의 장우 역할이 가장 저랑 싱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엄청 밝고 장난도 엄청 많이 치고. 안 닮은 게 유니콘? 오빠 지금 핸드폰 케이스가 뭐예요? 이거 투명 케이스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태그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제 그만 웃어. 내 심장 터질 것 같아. 나도 이렇게 팬분들 많이 오시니까 나도 심장 터질 것 같은데. 그럼 좋으니까 웃어야지. MBTI 꼭 해줘요. 알겠어요. 꼭 해볼게요. 집 가서. 장호 때 착장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마리클레는? 뭐 뒷머리 평생 간직한다고? 난 금방 자를 것 같은데? 짜장면 대 비빔밥.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짜장면 대 비빔밥? 국물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댓글 하세요. 비빔밥에 국물 나와요? 찌개 나와? 제우야 향수 쓰는 거 있어? 네, 저 마르테라는 거? 상관없죠. 저 바이레도의 슬로우 댄스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수 있어요. 소변이 금으로 변하기, 다이아로 변하기? 아, 눈물이 다이아로 변하기? 눈물이 다이아로 변하... 맨날 울면 맨날 다이아가 생기나? 너무 매력적인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100만원. 진짜요? 10만원. 여러분들, 100만원가 넘었다고 하는데, 진짜 조금 드는 생각은, 너무 과분하고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주 해야겠다. 기다려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구나. 최준은 이쁘다 해주세요. 이쁘다 이런 거? 백경한테 운동 배우기, 선우준한테 공부 배우기. 이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오빠 저 민주인데요. 제 꿈이 드라마 작가인데 응원해주세요. 엄청 힘들 거예요, 민주 씨.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자전거 자주 타요? 주에 한 3회 정도는 타는 것 같아요. 유산소는 제가 되게 좋아해서. 오빠 때문에 중앙대 목표 잡고 있잖아. 너 내 후배가 되라. 가기 전에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세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오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게 안 된다. 무슨 소리지? 아이 야 너는 야 야 보여줄 뻔했다. 야 야 큰일 날 뻔했네. 아 보여줄 뻔했다. 나 진짜 엄마가 보면 기절한다 이거. 당신은 전자레인지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녹였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런다 이거. 어떻게 진짜 똑똑하다 다들 진짜로. 응? 헤어져? 야 왜 헤어져? 아니야 아니야 헤어지지 마.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아 2021년에 두 번째로 어려운 질문이다. 크로플? 크로플, 크로플 완전 좋아요. 오빠 언제까지 해요? 수아야 언제까지 할까? 너가 정해봐. 24시간 안 돼? 오빠 바디워시 뭐 쓰세요? 제 바디워시는 러쉬 제품 쓰고 있습니다. 재호가 취업 준비 중이야. 응원해줘. 참 너무나 다큐나 어떤 뉴스를 보면 취업난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 브이라이브 통해서 그냥 정말 조금만 이겨내자고 파이팅 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본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애니를 진짜 좋아하는데 일본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부할게요. 한국어부터 하고. 언젠가 랩해줄 수 있어? 좀 무리한 질문이긴 한데 한번 고민도 해볼게요. 의리 다이어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 먹어봤자 아는 맛이더라고. 보조개 대 미간. 아 보조개 대 미간? 하나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미간? 애니 뭐 좋아하세요? 정말 많이 보죠. 카게구루이도 얼마 전에 다시 보면서 진짜 재밌게 봤고 불꽃 소방대도 되게 재밌게 봤고. 아, 요즘 넷플릭스로 접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서. 네. 진격의 거인도 얼마 전에 봤고. 2만 명이 넘었어요. 진짜로? 2만 명이 넘었어요? 네.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분. 세상에. 나 vs 나? 너.
그거 월드컵 때 팬들이랑 치맥하자 어때? 치킨에 맥주가 좋긴 하지만 아마 회사에서 싫어할걸요.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네, 민트초코 좋아해요. 민트초코 아, 치약만 난다고 하는데 아, 맛있던데. 진짜 너무 다들 댓글이 너무 귀엽다. 유해진 모닝콜 한 번 더 해달라고요? 유해진 선배님? 일어나요. 오랜만에 백경대사 한 번만 해주세요. 싫은데 나 반민초였는데 오늘부터 민트 먹는 여자 한다고? 근데 왜 민트초코를 되게 그렇게 막 반민초다 막 이런 것까지 만들 그 이거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인가? 친구가 생사가 달려있다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절대 민트초코 먹는다고 하지 말라고. 오빠 몇 시까지예요? 몇 시까지 할까요? 벌써 30분 지났대요 여러분. 진짜 빠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핫커피? 얼죽아 얼죽아 나 얼죽아. 왜 이렇게 안 착해? 심각하게 봤는데 내 마음속에 안 착 이러네? 이제 당황스럽다. 보내주신 그 네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핸드폰에서 가장 자주 쓰는 어플은? 가방끈이 좀 짧아서 많이 검색해봐야 돼요. 매일매일 라방해주면 좋겠다. 나도 너가 매일매일 들어와줬으면 좋겠다. 부모님 중에 누굴 제일 많이 닮았어? 약간 엄마를 좀 더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아빠 옛날 사진 보면 판박이기도 하고 그냥 돌연변이로 할까? 네. 왜 오른쪽 콧구멍이 더 커요? 그러게 이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네. 칼국수를 좋아해요? 아 칼국수 너무 사랑하죠. 수제비도 너무 좋아. 오빠 아이스크림 무슨 맛 좋아해요? 민트 초코. 이러면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대답 안 할 줄 알았지. 오빠, 제가 오빠랑 연애해 드릴게요. 거절할게요. 오빠 콧구멍 하트인 거 오빠도 알아요? 아니요 몰라. 제 콧구멍 하트야? 그래? 콧구멍 하트인가? 지금 회사예요? 아니요 회사 아닌데요. 신발 사이즈는? 작게 나온 건 작게 신고
크게 나온 거 크게 싶고 285 정도? 오빠 넌 내 비타민이야. 너도 내 비타민이야. 팬클럽 이름 정해줘요. 이것도 진짜 고민 많이 해볼게요. 와, 팬클럽 이름? 진짜 너무 어렵다.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로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 싫어하세요? 5살 재욱이, 재욱이 5명? 당연히 재욱이 5명이지. 한 명 운동 시키고, 한 명 연기 시키고, 한 명 집에서 치킨 먹고, 한 명을 자전거 타러 가고. 병원 실습과요, 간호학과. 아까 10분쯤에 얘기하셨던 그분이구나. 하, 병원 일은 진짜 너무나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파이팅. 탕수육 찍먹 부먹? 찍먹. 아니 근데 왜 튀긴 음식을 다시 물에다 담궈? 그치?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모파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전 찍먹입니다. 짜장 짬뽕. 난 짬뽕 아니다. 너무 어렵잖아 질문이. 촬영할 땐 짜장, 집에서 쉴 땐 짬뽕, 이사할 땐 짜장. 이쯤 돼서 질문 한 번 더 뽑아볼까요? 팬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힘이 됐던 말. 초반에 이제 작품을 제가 연달아서 막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편지를 딱 주셔서 가는 이제 스케줄 가는 차에서 읽었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하나가 너가 바쁜 만큼 우리가 즐거워.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쓰셨던 편지의 내용이 기억나요. 그게 되게 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너무 고마웠었어. 그 얘기가. 소주 맥주? 소주. 사이다 콜라. 콜라. 제로 콜라. 세상에 진짜 댓글 엄청 많이 달린다. 오빠 민트 초코 맛은 어때요? 민트 초코 맛. 민트 맛, 초코 맛, 민트 초코 맛. 초코도 좋아요. 덧머리 대 깐머리? 반만 깐머리? 파인애플 피자 호불호? 나름 맛있던데? 하와이안 피자 얘기하는 거죠. 괜찮았어요. 파인애플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나 목감기 걸렸는데 오빠 나 아프지 마. 유리야 너도 아프지 마. 왜 아파? 가을 봄. 가을. 봄에는 너무 좋은데 벌레가 조금 이제 많아져서. 댓글을 읽기도 전에 넘어가니까 네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오빠 소확행? 소확행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건가요? 소확행?
제가 자전거를 탈 때 물을 잘 안 마셔요. 물을 잘 안 먹다가 이제 저도 이제 가는 루틴이 있겠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중간 지점까지 추가로 달리면서 물 한 모금을 안 먹어. 한 6km 되는데 그러고 딱 물을 먹잖아요? 그럼 이게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 이게 저 좀 혼내주세요. 오빠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럼 안 혼내지. 칭찬해주지.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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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이그룹? 남자 그룹 얘기하시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BTS 분들 진짜 너무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라면 김밥? 어, 보통 같이 먹는데 이걸 왜 고르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야. 이건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생 햄스터로 살기, 햄으로 살기. 햄의 과정이 있는 거야? 돼지로 살다가 이렇게 햄이 되는 과정까지 삶이 아니면 햄스터야? 이거 다시 댓글로 달아줘. 넌 키가 얼마나 돼? 나는 187이나 돼. 171. 수차릴 때 권투했는데 권투 좋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엄청 재밌.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출연하고 싶은 예능은? 사실 아직까지 예능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또 고민이 엄청 많이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 꼬꼬무 아세요? 꼬꼬무? 꼬꼬무 보면서 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럼 얘는 그럼 다이아마켓 나왔겠다. 그치? 소고기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키는 언제 컸어? 제가 시력이 나쁜데 반에서 항상 뒷번호였어요. 항상 컸다는 얘기야. 오빠 아는 형님 나와줘요. 나 진짜 반말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선배님들 앞에서 반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 앞으로 V앱 자주 해주세요. 앞으로도 V앱 많이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제가 무려 V라이브를 한 지 43분이나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 보내주셨던 질문이랑 다음에 V라이브 할 때 또 그때 또 뭐 질문을 받게 된다면 취합을 해가지고 뽑아보는 시간 또 가질게요, 여러분. 엄청 댓글이 많이 달린다. 이제 이쯤 되면 나갈라나? 아직 안 나갔구나. 오빠 가지 마요.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내가 안 가면 제 팀원분들이 퇴근을 못 하세요. 진짜 너무 너무 속상한 현실이죠. 1시간 채울까? 1시간 채울까? 잠금돼서 댓글 못 달았다고? 영이? 아유 알았어 달아봐요 한번. 영상 저장해주세요. 저장 어때요? 나 오늘 처음 해봤는데 VR도? 자동 저장이 돼요. 아 그래요? 자동으로? 막 다 볼 수 있게? 네. 그럼 아쉽게 저장하지 말까요? 인스타 생존 신고 자주 해줘요. 알겠어요. 제가 조금 더 노력할게요, 여러분.
오빠 제가 경찰이 꼬는데 응원해주세요. 나중에 재욱이한테 알짱거리는 녀석들 다 잡아줄게. 저는 알짱거리는 거 좋아해요. 꼭 경찰이 돼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국민들을. 오빠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할 생각 없어요? 아우 너무 있죠. 연극은 정말 배우가 하기에 너무 즐겁고 팬들도 바로 앞에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귀여워서 기절할 것 같아요. 기절 이제 하면 못 봐. 이제 한 시간 채우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1순위로 하고 싶은 것은? 진짜 너무 많은데. 소소한 거? 소소한 거는 삼겹살집 가서 그냥 마스크 다 벗고 편하게 얘기하면서 밥 먹는 거. 오빠 연기하면서 가장 힘든 적 있어요? 연기하면서 가장 힘든 적? 사실 매 순간이 되게 힘들어요. 연기하면서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니고 그냥 한순간 한순간 이겨내고 있는데 그걸 또 선배님들은 성장이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내 댓글만 안 읽어줘? 항상 재욱? 읽었다? 알겠지? 고기 브이로그는 언제 찍어줘? 나 브이로그 찍는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항상 티 두 장인 이유는? 아 이것도 비밀로 할까? 제가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땀이 바로 티셔츠에 묻으면 변색이 돼가지고 진짜 싫어서 그게 싫어서 진짜 재밌는 댓글 진짜 많이 달린다. 빅리타라는 뜻 알아요, 오빠는? 당연히 알죠. 빅 리틀 타이거. 나. 좋았던 해외? 사실 제가 해외를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작품 촬영하면서 처음 가봤어요. 근데 진짜 해외라는 곳은 진짜 말로 표현하기엔 되게 힘들고 사진도 많이 안 찍었어요. 눈으로 다 담고 싶어서. 머리카락 기르고 있습니까? 네, 기르고 있습니다. 티셔츠 선물하고 싶다. 아니 선물. 오빠 인생 영화 뭐예요? 아 인생 영화 말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한 분 있어요. 네, 로빈 윌리엄스라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작품 되게 좋아합니다. 잠깐 아람브라 진짜 가서 찍었어요? 제가 그때는 되게 작은 롤의 역할이라서 뭐 전반적인 상황들은 잘 모르지만 네 저는 네, 3개국 갔다 왔어요. 키 3m 발 400? 나를 자꾸 곤란에 빠뜨리지 말아줘. 키 4m 발 400? 키 3m 발 400? 키가 큰 게 낫지 않을까요?
오빠 군대 가요 가지 마. 갔다 와야지. 다녀와야지. 근데 아직 나한테는 시간이 좀 많아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희 결혼 날짜 언제로 잡을까요? 결혼 날짜요? 푹 들어오네. 펩시 대 코카콜라. 근데 저는 안 가려요. 콜라는 잘 안 가리는데 둘 다 너무 맛있어. 벌크업하고 물 마시기. 벌크업 마시기. 무슨 말이지 이게? 나중에 사진 올리겠습니까? 약간 구글처럼 말씀하시네. 네, 올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준다고? 안 돼, 힘들대. 그렇게 힘들대. 근데 다녀오신 분들은 그렇게 요즘 군대는 군대 같지 않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가족들 다 키 커요? 네, 저희 가족들 다 키 커요. 아, 진짜요? 3만 분이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엄청난 거네요, 이거. 와, 대박이다. V라이브라는 거. 오빠는 휴일에 뭐 해? 난 프리랜서라 휴일이 없어. 이순재 선생님과 촬영한 소감은? 제가 옛날 인터뷰 중에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순재 선생님이랑 작품해보고 싶다고. 왜냐면 이순재 선생님이 옛날에 그 연기 인생 60주년으로 하셨던 네, 세일즈맨의 죽음 연극을 너무 감명 깊게 봐서 꼭 연기하고 싶었는데 느꼈던 그대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어떤 경험에 대한 지식과 노련함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벌써 엄청 됐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소원 하나를 이뤘죠. 오빠 콧구멍 예뻐요. 고맙다. 오빠 부산 오실 생각 있으세요? 부산 너무 좋죠. 부산 너무 좋아요. 부산 너무 좋아요. 부산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오빠 로운이랑 사진 찍은 휴대전화 뒤에 있는 쪽지 뭐예요? 그냥 이뻐가지고 잘라서 넣어놓은 건데? 이 케이스에 잠깐만 나 댓글 좀 읽자. 댓글 너무 많아. 하트 한 번만 해줘. 오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유전인가요? 랑콤 제품 쓰세요. 오늘 랑콤 행사 다녀오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있는데 랑콤 정말 좋아요. 오빠 울산은? 아 울산도 너무 좋지. 촬영하고 왔는데 울산에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팔찌 정보 알려줘? 내가 좀 이따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포항에 오면 내가 안내해 줄게. 그래, 과메기 사줘. 과메기. 난 과메기 되게 좋아해. 아, 질문 언제 읽어줘요? 이거 한 번 더 뽑을까요, 여러분?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 요리를 엄청 좋아해요. 요리를 막 남집 가서 남들이 막 하지 말라고 막 말리는데도 막 할 정도로 요리를 엄청 좋아해요. 요리 진짜 좋아해요. 대전에 한번 와줘. 전국에서 다 오라고 하는구나. 나 가고 싶다. 참. 오빠 저희 학교에 와주세요. 힙. 학교가 어딘데? 댓글 다시 달아.
아마 못 읽을 걸. 나 되게 얄밉나 지금. V앱 끝나고 뭐해요? 나 V앱 끝나고 집 가야지. 오빠 좋아하는 안주 있어? 너무 너무 둥글게 얘기한 거 아니야? 다 좋아하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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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었어. 다시 댓글 달아줘. 돈은 제가 법니다. 오빠 요리만 해줘요. 진짜 재밌다. 다채롭다 되게 막 즐겁다. 목포 제가 또 도도솔솔 나라솔 목포에 촬영했잖아요. 거기 애호박찌개를 제가 먹고서 좀 놀랬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집에서도 나중에 V앱 하자. 제가 배워가서 집에서 꼭 할게요. 내가 진짜 오늘 다 배워갈게. 내가 인스타에 검정 하트랑 흰색 하트 자주 쓰던데 의미가 각각 다른 건가요? 아니 나 안에 받쳐 입은 티가 흰색이면 보통 흰색 하고. 되게 진짜 영양가 없죠. 죄송해요. 장난이고 약간 뭔가 게시 사진이랑 잘 어울리는 하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육이 주량 몇 병이야? 허세 좀 부릴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릴까요? 허세 좀 부려요? 어떻게 하지? 저 한 집에서 혼자 먹는데도 한 3병씩? 농담이고 한 병 반 정도는 조금 취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스포츠? 수영, 볼링, 뭐 스키 뭐 이런 거? 장사리 때 사투리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완전 저세상 얘기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 대전 오면 소주 박스로 준다고? 괜찮아요. 오빠 인스타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사실 조금 겁나 라이브 하는 게. 뭔가 좀 이제 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하는데 내가 혹여나 실수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오빠 왜 목격담이 안 떠요? 아까 얘기했는데 너 늦었어. 지각했어 지금. 오빠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야? 양식류를 보통 좋아하는데 리조또 같은 거?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영화 찍을 생각은 없나요? 보고 싶은데 극장 100번 갈게. 에휴, 그러게요. 영화 찍어야 되는데 대본이 들어와요. 찍든가 하는데. 농담이고 검토 중인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지각했다고 내가 혼냈다고. 미안해 미안. 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여러분 벌써 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제 회사 분들이랑 시간 조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V 라이브 또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 라이브인데도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 진짜 또 완전 감동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인사 드릴 테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다음에는 완전 세팅 안 하고 완전 이 지옥으로 올게요. 여러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